서호주 최고의 항구 도시 프리멘틀. 1829년 영국의 찰스 프리멘틀 선장이 이곳에 처음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도시란다. 선창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이 많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역사와 문화가 있는 이곳으로 나들이객과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빅토리아 선창 일대를 중심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잘 보존돼 있어 19세기 영국 빅토리아풍의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 이곳에는 지은 지 115년이나 된 유명한 전통 재래시장이 있다. 입구에서부터 피아노 연주가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다. 재미난 물건을 파는 가게에 눈길이 갔다. 호주의 야생동물들을 나무 조각으로 깜찍하게 만든 냉장고 자석이다. 호주의 특색을 잘 살린 아이디어 상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한쪽 가게에선 호주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부메랑으로 손님을 유혹한다. 독특한 소리에 끌려 들어간 곳. 소리도 그렇지만 생긴 것도 재미난 악기다. What's the name of the instrument? Didgeri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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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aturally hollowed out. He's made with the white ants. So the white ants eat the inside out, make the hollow tube, and then hollow. 호주 원주민들의 악기가 다채로운 모습의 관광 상품으로 살아남았다. 바깥쪽 시장에 사람들이 몰려 있다. 미니 동물 농장이란다. 유칼립투스 나뭇잎을 열심히 먹어대는 코알라가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모금함까지 갖춰놓았다.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은 시장이다.